네, 12시 5장 작전타임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박혜미입니다. 정재윤입니다. 김선영입니다. 시장은 이제 인플레이션이 피크를 찍고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어제 간밤에 나왔던 CPI 상승률이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했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시장은 긍정적으로 화답을 했습니다. 미국 증시 일제히 강하게 올랐고요. 우리 시장도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과연 시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반등을 하게 된 것인지, 조금 늦은 썸머 랠리가 펼쳐지게 된 것인지 두 분의 의견을 여쭤보도록 할게요. 우리 선인 위원님. 네.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게 조정을 이용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전날 얘기했던 게 환율이 이제 조정을 받을 때라고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그 모양 그대로 좀 나와줍니다. 정확하게 나와주고 있어요. 근데 지금 상황은 또 인플레에 대한 부분이 피크 아웃 상황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좀 상황이에요. 다음 달 경기 지표는 더 양호한 모습이 나와주겠죠? 그러면 이제 다들 아시는 기사로 오늘 많이 보셨던 내용들, 연준에서의 어떻게 해요? 빅스텝, 네, 자이언트스텝에 대한 고민이 컸지만 자이언트가 아닌 빅으로 이제 바뀐다는 거죠.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 한은도 이번 달에 베이비스텝 쪽으로 마무리를 깔끔하게 지어주면서 시장이 조금 빠르게 반등할 수 있는 여러 포인트가 생긴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시장에서의 실적 흐름이 약간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어제 많이 밀렸던 뉴욕 증시 IT 관련주들 싹 다 도로 제자리 찾아가는 모습 나왔거든요. 그래서 크게 걱정할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차분하게 시장 보시고 즐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8월 내내 앞으로 조금 시장이 아마 빠르게 좀 움직이는 모습 나와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이번 달은 좀 안도해도 될 것 같은데 우리 정재현 위원님의 한 말씀 더 들어볼게요. 네, 경기 지표가 좀 좋게 나왔습니다. 미국 시장도 좋은 흐름들을 좀 보였었고요. 국내 시장도 좋은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이 또 옵션 만기예요.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급등은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자리 때까지는 왔습니다. 어찌됐든 추가적인 상승은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다만 이제 조심스럽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차별화가 좀 극심해질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 때문에 종목의 좀 선정이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뭐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종목 얘기를 좀 많이 해드리고 있으니까 오늘도 토론 시간에 몇몇 종목분들 좀 말씀드릴 테니까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분의 시장 분석 간단하게 들어봤고요. 시장의 멘토가 필요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는 오늘도 힘차게 달리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5장 작전 타임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선윤입니다. 자, 오늘도 머니차트 진행을 하는데 시장이 좀 잘 가는 듯 하다가 약간 좀 상승폭을 반납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시가부터 너무 크게 뛰다 보니까 좀 재미가 없어요. 종목들 자체가. 뭔가 조금은 가만히 있다가 사부작사부작 올라가면서 재미를 줘야 되는데 시가부터 뜬 상황에서 약간씩 내려오는 모습들이 좀 많이 보입니다. 그래도 뭐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들 깔끔하게 상당히 좀 많이 잘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종목은요. 제가 이 종목은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한 종목을 준비해봤습니다. 하나 더 있긴 한데 첫 종목이 오늘은 메인이 될 것 같네요. 조금 이따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죠. 자, 우선은 하나씩 좀 볼 건데 셀트리온을 우선은 AS를 하고 그 다음 AS 해야 될 종목이 좀 많아요.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많이 올라가지고 몇 종목이 좀 급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추천한 이후에. 자,
셀트리온은 특별한 건 없습니다. 약 조정이 나오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 그대로 또 나오기 때문에 오늘 AS를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상승을 주다가 제가 뭐라 말씀드렸어요? 어저께도 말씀드렸던 것 같고 그저께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상승 흐름이 나온 이후에 약간의 횡보 흐름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현재 이 구간처럼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딱히 스트레스 받으실 건 없고 차분하게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큰 문제 상황 없습니다. 그냥 현재 추세에서의 움직임 잘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 실적에 대한 부분 하반기 실적 보시고 그냥 대응하시면 됩니다. 지금은요 그냥 뭐예요? 셀트리온은 아래 나와 있는 이 수익률 그대로 즐기시면 돼요. 특별한 이슈 없습니다. 그냥 잘 보유하시라고 짧게 말씀드렸고 급등하는 종목들이 있어요. 삼천당 제약부터 가겠습니다. 자, 삼천당 제약 오늘 9% 급등을 합니다. 머니 차트 첫 종목이었고요. 추천을 하고 나서 움직임이 없다가 빡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종목이에요. 큰 종목이죠. 오늘 9% 급등합니다. 추천하고 나서 이렇게 급등이 나왔다가 밀렸지만은 네, 다시 한번 이렇게 오늘 상승을 하는 모습이 나오네요. 수익률 꽤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추가 흐름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하냐면 차트 흐름을 좀 보자면 큰 바닥에서 움직임이 나올 때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는데 이런 포인트들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양봉이 나왔다가 약간 조정이 나오고 횡보한 이후에 다시 이런 큰 양봉이 이런 나오는 포인트들이 있잖아요. 이런 자리들이 굉장히 차트적인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여기서 실패했던 반등폭을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보여줄 수도 있는 그림이 나올 때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추가 흐름을 좀 기대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상황이고요. 더 잘 가준다면서 1차적인 목표 구간 자체는 훨씬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5만 원 이상 우선 보고 있긴 한데 우선 4만 5천 원 정도까지는 우선은 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전 고점 포인트인데요. 여기 자리까지 우선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자,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잘 지켜보시고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면은 이 종목이 오늘 또 움직임이 나오더라고요. 장이 안 좋던 간에 머니 차트 종목에 가는 종목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컴투스 차트 보세요. 여러분들 정말 좋아하시는 단기 반등형 차트 아닌가요? 그렇지 않나요? 전형적인 상승 이후에 횡보 이후에 반등, N자형 파동을 보여주고 있는 전형적인 차트입니다. 자, 컴투스 같은 경우는 큰 그림 보고 말씀드렸고 게임주 가운데서 가장 제가 눈여겨보는 종목으로 말씀드렸고 7월 20일 추천드리고 현재 이 상황까지 왔어요. 자, 근데 다음 주가 되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 머니차트 한 지 이제 한 달 아직 안 됐습니다. 한 달도 안 되고 있는데 엄청난 제 실력을 좀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컴투스의 추가 상승 흐름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매출액대 포인트가 굉장히 크고 하반기에도 기대가 큽니다. 보통 이제 저는 바닥에서 움직이기 직전의 흐름들을 많이 캐치를 하는데 이 흐름에서 보건데 컴투스 지금 살짝 올라오기 시작할 때 이때 많이들 따라 들어가신 분들이 많아요. 네, 좀 더 상황 보다가 우리는 그 따라오시는 분들한테 던지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우선 그래서 컴투스 역시나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 잘 홀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산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두산이 오늘도 상승을 좀 줘요. 어제 이제 시장 자체가 좀 고꾸라지다 보니까 재미가 없는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오늘 시장 갭으로 뜨면서 장 출발 강하게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상승 흐름이 잘 나와줍니다. 두산그룹 전체가 너무나 강한 흐름을 보여줍니다. 굉장히 재밌는 모습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와주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어떤 종목이 가장 핫한가요? 오늘 시장에서. 두산 퓨어셀. 자, 수소 이슈가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좀 이따 설명드릴 종목도 이슈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두산 퓨어셀 13% 가까이 현재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두산그룹주, 두산도 역시나 대장으로 좀 볼 수 있는 뭐 종목, 뭐 하여튼 뭐 그룹의 대장이니까 어찌됐든 바닥 포인트에서 상승을 주는데 이 큰 그림에서 보건데 주봉으로 볼게요. 아직 갈 길이 멀었어요. 이 큰 그림에서 보건데 제가 두산을 찝어드렸던 이유 뭔가요? 이 바닥에서의 느낌을 보라는 거죠. 바닥에서 기고 있다가 터치하고 가는 모습이고 다시 한번 살짝 바닥을 깨는 모습에서 다시 움직이는 모습. 제가 잡아드린 이 추세의 라인 근처에서 약간 밀리거나 횡보할 때
한 달에서 두 달 정도의 흐름을 보라 말씀드리잖아요. 두산 같은 경우 추천드린 지 얼마 안 됐어요. 7월 26일이었습니다. 강한 모습 유지하고 있습니다. 촥촥촥촥촥. 어디까지 갈까요? 저 위에 보면 13만 원, 14만 원도 보이긴 합니다. 1차적으로 그리 높게 안 봅니다. 뭐 10만 원 정도 언저리까지는 큰 무리 없이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기술적인 부분으로는 8만 5천 원 자리가 우선 1차적으로 보이는 자리긴 한데 큰 문제 없이 갈 가능성이 높다. 두산 그룹주 전체가 실적 잔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 흐름 자체는 앞으로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수급 상황도 두산 그룹 전체가 너무나 좋은 상황이에요. 꾸준하게 잘 들어와주고 있고 최근에 두산은 진짜 기관들이 조금 버리고 있었는데 사실 다시 잡아주는 게 아주 이쁩니다. 빨갛게 조금 매수가 기관들이 잡는 모습 포착이 되면서 싹 끌어올려요. 뭔가 작정을 하고 들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보시면 별로 이렇게 특히나 연기금 같은 경우도 매수가 별로 없는 모습이었는데 갑자기 어떻게 해요? 싹 돌아섭니다. 기관들이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약속이라도 한 듯 싹 돌아옵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어떻게 해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죠. 자, 이런 경우 쉽게 주가가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추가적인 흐름이 연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잘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종목이 역시나 이슈가 좋은지 이 종목 들고 계셨나요? 효성 첨단 소재. 오늘 현재 장중에 상당히 급등을 하고 있어요. 자, 이 종목도 추천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7월 29일이었어요. 7월 29일이에요. 불과 며칠 전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날짜입니다. 그리고 횡보하는 모습에서 다시 상승합니다.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이런 차트 굉장히 이쁜 차트로 볼 수 있다. 상승을 한번 빡 하고요. 횡보를 합니다. 그러니까 추천을 하고 나서 추천했을 때 당시에 주가가 좀 움직이는 경향들은 있어요. 제가. 하지만 조금만 기다려보신다면 큰 하락이 없다면 큰 장대 음봉 상황이 나오지 않는다면 기다려볼만 하거든요. 이 상황에서 주가 어떻게 해요? 튀어 올라가요. 자, 지금 이게 효성 첨단 소재 차트예요. 여러분, 컴투스 차트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컴투스 차트 돌아가 보면요. 똑같아요. 여기 보세요. 똑같아요. 그냥 똑같아요. 어? 이거 효성 첨단 소재라고 해도 믿을 차트예요. 근데 이거 컴투스 차트입니다. 네. 다시 돌아가 볼게요.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요런 차트들이 굉장히 좀 재밌는 모습들 자주 볼 수 있고요. 여기서 한번 추가 상승 흐름 나와주면서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저는 관심있게 계속 보셔야 되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 역시나 잘 가져가시면 좋은 수익이 추가적으로 나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자, 아마 왜 김선윤 대표는 이 종목을 AS를 안 하지 싶을 거예요. 네, 이거 안 해드려요. 에코프로 HM 많이 빠지네, 오늘. 네, 오늘 이거 AS 안 합니다. 자, 궁금하시면, 네, 500원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오늘 종목 추천드릴게요. 자, 오늘 종목은 태경 BK예요. 태경 BK입니다. 태경 BK. 자, 태경 BK를 제가 좀 주목하는 이유가 있어요. 아마 제 얘기를 들으시고 나면은 아, 이 종목이 이런 종목이구나라고 판단을 하실 거고 조금은 더 이 종목에 대해서 장기로 가져가 보고 싶다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너무나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급하게 매도하실 필요도 없어요. 네, 설명드릴게요. 자, 태경 BK의 우선 차트 상황을 보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봉 상황인데요. 여기 가장 두꺼운 라인으로 현재 보이는 라인이 120주선입니다. 거의 이 정도 라인을 타고서 간다 보시면 되고 큰 흐름에서도 살펴보자면 2019년 바닥부터 해가지고 움직임을 볼 때 이 추세를 봅니다. 코로나 때 깊은 하락자리는 제가 안 본다 판단을 하고 봤을 때 라인에 대해서 맞아떨어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제가 기본적으로 설명드리지만 추천드리는 종목은 첫 번째 종목, 첫 번째 이슈는 뭐다? 차트 흐름이 바닥에서 완연하게 있는가, 바닥에서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가를 봅니다. 두 번째 뭘 봅니까? 실적 흐름인데 네, 이 종목 역시나 사상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이 올해 예상이 되는 종목입니다. 보자고요. 자, 우선 재무추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추이를 보면은 2021년까지에서 확대 좀 해주세요. 자, 4천억 매출을 했어요. 4천억 매출이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바닥부터 차근히 1000억, 2000억 하다, 3000억 하다가
작년에 4천억을 탁 찍었습니다. 영업이익도 바닥부터 꾸준하게 올라와주면서 작년에 사상 최대 영업이익 순이익을 보여줍니다. 그렇죠? 이 상황이에요. 자, 올해 1분기까지에서의 실적을 보면은 벌써 이제 700억 정도 매출이 나와줘요. 근데 2분기로 가고 또 하반기에 더 나온다는 거예요. 더 나오는 이유가 있는데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단순 곱하기만 하더라도 2,800억인데 3,000억까지 노려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작년 매출 대비 뛰고요. 이미 영업이익도 엄청난 수치로 올라가기 시작해요. 196억이었다가 1분기 74억이에요. 이게 더 올라간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종목은요. 온실가스 그 탄소 배출권 관련한 이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설명을 좀 드리면 현대오일뱅크하고요. 친환경 탄산 칼슘 제조 상용화를 진행 중이었는데 이게 언제 시작했냐면 300억을 들여서 진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온실가스 배출하는 걸 가지고 탄산 칼슘을 만들어요. 근데 20년 5월에 시작했어요. 2020년 5월. 2년 전에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게 본격적으로 상용화가 되는 게 올해 3분기입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상용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근데 왜 탄산칼슘이냐? 탄산칼슘은 여러분, 비료를 만드는 필수 소재 중에 하나입니다. 탄산칼슘 가격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전 세계 탄산칼슘을 제일 많이 만드는 나라가 두 나라가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러시아, 벨라루스입니다. 두 나라 지금 무슨 분위기예요? 네, 역적입니다. 역적. 벨라루스는 러시아에 딱 붙어가지고 있죠? 네, 우크라이나를 네, 공격하는, 도와주고 있는 러시아를. 근데 탄산칼슘이 두 나라에서 계속 이제 우리나라 들어왔는데 이거를 계속 받을 수 있을까? 네. 또 이 전쟁으로 인해서 탄산칼슘 가격 자체가 200%, 300%까지 뛰었어요. 거기에 조금 최근에 안정된 모습이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러시아랑 어떻게 해요? 러시아에 대한 분위기 끊어버리는 포인트가 많잖아요. 제재 자체가, 경제 제재 자체가 계속 이루어진다고요. 러시아도 뭔가 카드를 꺼내겠죠. 그래서 국내에서 뭐예요? 온실가스가 배출되는데 거기에서 탄산칼슘을 생산해내는 게 바로 태경 BK입니다. 그럼 매출 자체가 3분기, 4분기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아시겠지만 유럽 쪽도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천연가스 안 되니까 뗄감 떼고요. 화석연료 뗀다고요. 거기에 또 뭐예요? 이슈가 발생합니다. 기술력이 들어간다는 거죠. 세계 최고의 기술력으로 온실가스에서 탄산칼슘을 만들어낸다는 거. 그러면 하반기 매출 포인트 자체가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짧게 볼 종목이 아니에요. 무조건 이 종목 지금 단기적으로 막 올라가는 포인트 보고서 대응을 해야 돼 말아야 돼 그렇게 보지 마시고 조금은 중기적 관점으로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짧게 보시면 짧게 보실수록 재미없어요. 사상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입니다. 제가 이제 머니차트 종목들 대응을 해드릴 때 종목이 갑자기 막 움직이는 경향은 있어요. 바로 추천할 때. 근데 그것만 보지 마시고요. 조금은 여유롭게 하반기 실적 체크하시면서 보통 한 제가 한 3개월 정도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 흐름 보시고 대응하시면 돼요. 그러면 1차적으로 고점 자체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해볼 때요. 시장이 빠져서 좀 밀리는 모습이었지만 다시 한번 5,000원 후반대 정도까지 상승을 주면서 이 갭을 1차적으로 메꿀 겁니다. 그 흐름이 저는 머지않았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관심 있게 보시고 대응을 하셔야 될 종목이니까요. 차분하게 보시고 단타 치지 마세요. 제발 잘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 종목은 좀 고민을 했어요. 약간의 조금은 메인 오늘 약간 서브로 갖고 온 종목이긴 한데 KG스틸이에요. KG스틸. 철강주들 요즘 흐름 어떻게 보세요? 바닥에서 상당히 좀 많이 움직이는 흐름들 자주 나와주고 있거든요. 근데 KG스틸 보면요. 차트 바닥 포인트에서 반등이 나오는데 제가 조금 눈여겨보는 것은 약간의 좀 거래량이 늘면서 가는 포인트가 좀 나와주고 있다는 거 첫 번째 포인트를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으로 보는 게 올해 사상 최대 영업이익이 현재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근데 KG스틸이 재밌는 건 뭐냐면 KG그룹에서 쌍용차를 인수했어요. 그렇죠? 자, KG그룹에서 KG스틸에서 10년 전에 어떻게 해요? 네, 동부제철일 때 현대 쪽에다가 강판 납입을 했거든요. 납품했거든요.
그래서 쌍용차 쪽에다가도 매출 포인트가 잡힐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고 봐요. 당장은 아닌데 하반기 지나면서 이슈는 될 수 있지 않을까? 기술력은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 주가가 바닥을 확인하고 올라갈 가능성에 조금 베팅을 해봅니다. 기본적으로 실적은 너무나 좋으니까요. 큰 그림으로 보더라도 주가 흐름에서 보더라도요. 3년이에요. 3년 차트에서 바닥 확인하고서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그림이 현재 딱 나와주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좀 그 줄을 잘 그어볼게요. 이렇게 라인이 잡혀요. 그러니까 전체 바닥 확인하고 반등 나오고 바닥 확인하고 반등 나오고 빠르게 올라가진 않겠지만 조금 여유를 두고 보시면 실적 이슈가 워낙에 좋기 때문에 추가 흐름이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쌍용차를 인수했는데 매출 시너지가 나야 되겠죠. 회사와 거기에 KGC들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포인트를 보시고 대응하시면 재밌지 않을까. 요 큰 하락이 있었지만은 다시 한번 어떻게요? 자리를 찾아가는 모습이 나올 겁니다. 큰 상승은 기대하지 않아요. 한 조금만 반등 나오는 거 여기서 한 20% 정도만 상승 나오는 한 16,000원, 17,000원 정도 자리만 보고 대응하는 거예요. 크게 욕심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KG 스틱까지 제가 말씀을 좀 드려봤어요. 자, 시장이 조금은 답답할 수도 있고 종목들이 움직임이 조금 제한적으로 좀 나올 수도 있지만 고민하지 마시고 원차트 종목들 비중만 일정하게 담아두시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많이 오르거나 또 갑자기 장대 음봉이 나오는 종목들은요. 그냥 정리를 살짝 하시고 또 다른 종목 대응하시면 돼요. 잘 따라오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태경 BK 말씀드렸고 그다음 네. KG스틸 두 가지 종목 말씀드려봤어요. 태경 BK가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양호한 종목으로 판단이 돼서 관심 있게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토론 진행하겠습니다.